시신경의 위축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뇌로 전달되는 시각신호가 끊깁니다. 바로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은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5년 76만 7천여 명이던 녹내장 환자는 2019년 97만 5천 명에 육박해 27% 증가했습니다. 흔히 녹내장은 어르신들만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젊더라도 녹내장 검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전신 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도근식, 그리고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한 평소 편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나 안압이 높은 경우라면 녹내장의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고위험군은 40대 이전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서 검진을 통해 녹내장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글씨가 겹쳐 보였다는 환자. 안압이 정상인 탓에 녹내장은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하지만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의 70%는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요.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70% 이상이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녹내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안압 검사만으로는 녹내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과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 섬유증 이상을 확인하여 녹내장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녹내장, 그렇다고 포기는 금물이죠.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안약은 생활 일부로 받아들여 양치를 하듯이 넣어주고 카페인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녹내장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같이 매일 안압을 떨어뜨리는 녹내장 안약을 점안하여 안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안약을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진행할 경우 안압을 떨어뜨리는 녹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는 평소 목이 편안한 복장을 하고 넥타이를 멜 때도 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금연, 금주하시고 카페인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4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안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